규현아, 규현아, 너 뭐해? 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한 거야. 그렇게 그녀 곁에서만 맴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솔직해지자. 나 오늘부터 단지랑 사귀기로 했으니까 우리 헤어지자고. 뭐 단지? 언제 내가 제일 예쁘다면서. 내가 단지보다 못한 게 뭔데? 넌 너무 말랐어. 여자는 자고로 통통해야지 매력이지. 어? 너랑 사귈 때는 나 항상 부담스럽고, 근데 단지는 아니거든? 딱 내 스타일이야. 다시 생각해봐. 나 정말 잘할게. 아, 맨날 이렇게 질척대. 왜 그래? 난 네가 이제 싫다고 질렸어. 단지랑 사귀고 했다. 다시 생각해봐. 살찔게 나. 아이씨. 오빠. 오빠. 어떻게 하면 살찔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예성 오빠 마음 다시 잡을 수 있을까? 아니야, 살찌지 마, 소비야. 나한테는 누구보다 네가 제일 예뻐. 규현아. 그녀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던 저는 드디어 그녀와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더욱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정식으로 제 사랑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슬베 있잖아. 응. 나 너한테 정식으로 할 말이 있어. 뭔데?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줄래? 왜? 나 바쁜데? 무슨 얘긴데? 아, 나오면 알아. 꼭 올 거지? 기다릴게. 저 밖에 있는 자기가 있네. 어디가요? 그냥 우리 자매님이랑 기도하라고. 네, 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예배당 피아노님이 지금 가방 좀 가주세요. 그래, 천천히 갔다 와라. 천천히. 어? 천천히. 가방 안 가지고 갈 수 있는데. 규현이랑 둘이 나갔으니까 그럼 자기하고 나처럼 아 어디다? 어둡다. 경찰이다. 자기야 나 좀 봐라. 잡히면 아줌마한테 혼나줄 거야. 어떡해. 이슬로 때려줘야겠다. 내가 잡히면 힘들진다 했잖아. 그래, 부끄럽게. 아우, 아직 부끄러울 때 아니야. 아, 몰라. 아우, 여기 봐봐, 여기. 봐봐. 드디어 내 마음을 솔비에게 정식으로 고백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그날이 왔습니다. 그리고 3년 후 저는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한국 최고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. 네, 시청자들이 전화로 직접 보고 싶은 뮤직비디오를 신청하는 뮤비를 틀어줘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네, 조금 전에 보신 뮤직비디오는 성담동에서 박정수 씨 외 11분이 보내주신 슈퍼주니어의 댄싱 아웃이었습니다. 아주 명곡이네요. 근데 이 노래는 꼭 이 12분만 이렇게 신청을 해주세요. 네, 그럼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해볼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규현아, 나 단지야. 기억
네, 여보세요? 누구시라고요? 방송 중에 반말을 하시면. 나 단지라고. 고등학교 때 밴드부 같이 했던. 너한테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다가 전화한 거야. 아, 단지씨. 반갑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제 친구입니다. 규현아, 솔비가 아프대. 앞으로 얼마 못 살지도 모르는데. 잠시 후 헐벌팀의 마지막 드라마 히트 당연 은혁 동해의 사색 사랑 이야기 그들의 숨겨진 기가 막힌 첫사랑의 비밀이 밝혀집니다. 규현아, 솔비가 아프대. 예전에 솔비가 너한테 주려던 중요한 쪽지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교회 대청소하다가 피아노 뒤에서 발견했어. 규현아, 네가 토요일날 무슨 이야기 할진 알 것 같은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할 얘기가 있어. 나 사실 많이 아파.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. 이런 나지만 계속 좋아해 줄 수 있으면 금요일 저녁에 학교 앞으로 나와줄래? 저는 솔비를 만나기 위해 미친 듯이 수소문을 한 끝에 드디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혹시 솔비네 집 아닌가요? 네, 맞는데 누구세요? 저 솔비 고등학교 때 친구 규현이라고 하는데요. 혹시 솔비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? 아, 지금 솔비 아파서 전화 못해요. 제가 전해줄게요. 제발요.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. 아니, 지금 솔비가 말을 못한다니까. 후두암이라. 네?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후두암이라고요? 아, 아무튼 제가 전해줄게요. 3년 전에 못 지킨 약속 꼭 다시 지키고 싶다고 다음 주 토요일날 같은 시각, 같은 장소에서 다시 보자고 전해주세요. 네, 아니,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전해볼게요. 규현이란 친구인데 3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지키고 싶다는데 뭔지 알아?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더. 규현아, 솔비 안 올 것 같은데. 야, 맞아, 규현이. 아, 솔비 많이 아프다잖아. 못 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꼭 올 거야. 너 버지 피우지 마. 어, 저기 온다! 어? 아, 정말, 정말. 솔비야, 아픈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너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 잘 들어줘.